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닥스훈트, 장모 닥스훈트 3개월년 강아지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동결건조 아세로라 닭 군세육과 동결건조 닭 안심사를 가지고 기호성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녀석이 뭐 촬영하기도 전에 카메라 딱 켜는데 그냥 미리 달려가서 그 아세로라 닭 분쇄육을 먼저 물고 와버렸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아세로라 닭 분쇄육입니다. 이게 아세로라가 첨가된 이유는 이게 눈물 많은 강아지들 눈물 흐르는 걸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눈물이 많이 줄었다더라고요. 이걸 지금 한번 먹여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눈물이 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근데 뭐 닥스훈트는 눈물 흘리는 견종이 아니라서 그렇게 뭐 크게 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먹고 있는 게 분쇄육입니다. 이게 뼈채 분쇄한 거고요. 닭을 뼈채 분쇄한 거고 아세로라를 첨가시킨 겁니다. 그게 동결 건조를 한 거고요. 동결 건조를 한 건데 그 아세로라 같은 경우에는 레몬의 28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아세로라 딱 열매 하나만 먹어도 하루에 비타민C 충분량을 다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그 먹이다 보면 뭐 모질의 변화라든지 다른 변화를 볼 수 있겠죠. 피부 개선이라든지. 지금 뭐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있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피부 개선이라든지 이런 뭐 모질의 윤기라든지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은 닥스훈트 자체가 눈물을 흘리는 견종이 아니라서 뭐 백목견, 말티나 비숑 같으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가 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뭐 검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기호성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세로라 닭 분쇄육이 훨씬 더 기호성이 좋고요. 이게 뭐 먹기 편하다는 걸 떠나서 처음부터 그걸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닭 안심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흥미가 없어요. 이게 뭐 맛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집착을 하네요. 아세로라가 첨가된 거에. 두 가지 다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침 밥을 먹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고, 네 힘으로는 아침 밥을 먹었고 둘 다 처음 먹어보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부서진 부스러기까지도 아세로라를 먼저 챙겨 먹을 정도로 아세로라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네요. 이 녀석이. 아이고 아직 애리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저걸 다 먹고 나서는 지금 이제 닭 아심살을 먹죠. 근데 닭 아심살을 먹는 과정에서 도중에서도 이렇게 저 아세로라 분쇄육 부서진 찌꺼기를 안심살 문체로 또 가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닭 안심살의 장점은 뭐냐고 그러면 이게 빨리 먹어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아직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라서 이갈이를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씹다 보면 전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잘 빠지겠죠. 아무래도 꼭꼭 씹다 보니까 전니가 안 빠지고 송곳니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걸 씹다 보면 이제 송곳니가 아무래도 전니가 아무래도 잘 빠지고 이갈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견이라면 치석 제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로 씹으면 되지. 이렇게 꼭꼭 씹다 보니까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얘는 어린 강아지라서 뭐 치석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닌데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살을 먹으면서도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아세로라 분쇄육 부스러기를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세로라 분쇄육이 없었다면 얘는 지금 안심살에 미쳐서 또 이렇게 먹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뭐 에어컨 때문에 이 뼈뼈기가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런 쪽에 이제 먹으면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가 지금 방에 들어와서 좀 미끄러운 환경에 있으니까 조금 적응을 못해서 뒷다리가 이래 보면 약간 벌어지는 현상이 보여요. 하나 먹다가 치석 다 떨어지겠다. 그죠? 치석 다 떨어지겠네. 발을 처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발을 쓰네. 그 발을 써야지. 이 숏다리 비인데 발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숏다리지만 목이 길고 해서 뭐 충분한 또 공간이 나옵니다. 운동 범위가 나와요. 비닐 소리가 나니까 지금 그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해서 먹다가 쳐다보는 겁니다. 에어컨 바람에 비닐이 흔들리니까 그 소리에 쳐다본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다. 그 움직이는 거네.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온다는 거다. 또 한번 쳐다보네요. 지금 미니어처 닥스훈트, 장모 닥스훈트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암수 한상이거든요. 둘이서 막 장난치고 지금 문을 긁고 난리네요. 저보고 방문 열으라고 둘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아이고, 거실에서 막 낑낑거리고 난리 났네요. 강아지를 데려가서 키우면서 아직까지 헛짖음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안아달라고 하면 칭얼대는 것도 없었고요. 제가 놀아줄 때는 또 신나게 장난치고 놀아요. 또 아직까지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았고 방바닥 청소도 하겠다. 따로 몸에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목욕을 자주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냄새가 날 때나 필요할 때만 목욕을 시키기 때문에 뭐 딱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안고 방에 데리고 와서 놀 정도로 그렇게 막 냄새가 나진 않아요. 전혀. 쇼다리. 요 놈들이 사냥개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눈으로 보고 먹질 않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먹는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발을 조금씩 더 쓰죠. 아직까지는 낯설어서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무지게 씹네요. 이 짝 저 짝 야무지게 씹으니까 치석도 제거가 되고 뭐 이갈이에도 좋고 그리고 이 교근이나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상당히 좀 근육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 또 발을 조금 써보네요. 아직까지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죠. 보니까 답답하네요. 그냥 발로 딱 밟고 그냥 깍 깨물고 그냥 뜯어버리면 금방 이렇게 찢어지는데 저 살결이.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강아지다 보니까 쉽게 먹질 못하네요. 그게 동결 건조 안심살이다. 대신 이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치석 성견들은 치석 제거가 되고 또 이런 어린 강아지는 이갈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드디어 발을 딱 쓰네요. 발로 꽉 눌려버렸네요. 이제 발을 쓰네. 드디어 발을 발로 꽉 눌리고 뜯기 시작했네요. 어이, 발 써. 이놈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갔죠. 뭐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창피하나? 좀 뺏길까봐 이렇게 숨겨서 먹는 그런 기질이 조금씩 보이죠. 본능이죠, 본능.
훔쳐가는 사람 없고 뺏던 사람도 없는데요. 어? 어디에 들어가서 조용히 먹을 데가 없는가 한 번씩 쳐다도 보고요. 하나 먹는데 10분. 벌써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간식을 주면 사료를 주고 나면 자유급식을 해도 순놈이 먼저 먹어야 암놈이 먹을 수가 있고, 순놈이 먹고 있으면 암놈이 눈치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먹다가 순놈이 다 먹고 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먹어요. 먹을 때 이렇게 눈치 보고 하나씩 먹는다고 해서 물거나 싸우진 않는데 스스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10분 걸리다. 10분 그거 먹는데 쇼탈이라서 그 밑으로 잘 지나가네. 사냥개도 보니까 이렇게 코를 써서 찾아서 먹죠. 바로 눈앞에 있는 거라서 스피치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먹어요. 얘들은 후각을 많이 쓰는 사냥개라서 보시면 이렇게 코를 써서 눈앞에 있는데도 코를 써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땅에 코를 대죠. 그렇게 코로 냄새를 맡아서 하나씩 하나씩 먹죠. 10분 넘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세요. 코를 써서 먹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도 이렇게 코를 써서 하나씩 하나씩 냄새를 맡아서 찾아서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견종마다 틀리고 또 개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견종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각 하운드냐, 뭐 후각 하운드냐 이런 데 대해서 뚜렷하게 견종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냄새를 맡아서 찾아 먹는 게 보이죠. 아, 청소하자, 땅에 이제. 코를 박고. 어?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하자. 그만 먹고 청소하자. 어, 청소하자. 아, 밖에서 둘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순놈이 암놈을 괴롭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견주들은 다 알죠. 목소리 들으면 이게 야, 어느 놈 목소리인지, 그리고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 싸움을 하는 건지 그 상황까지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개들끼리만 언어로 소통되는 게 아니고 견주가 개 소리를 통해서 뭐 상황이나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사실. 신나서 아이고 냄새 맡고 어? 눈앞에 보이는데도 냄새를 맡아 갖고 찾아. 응? 아이고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냄새를 맡아서 찾아.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아니랄까 봐. 이제 다 묻나. 이제 장난이 치고 싶은 것 같네. 눈앞에 보이는데 막 냄새 킁킁거리고 찾아서 먹어. 원래 이렇게 호기심이 와, 많은 개가 아니면 이런 구석진데 들어가는 것도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움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못 들어가거든요.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와. 있어요. 첫 경험은. 요놈이 순놈입니다. 호기심이 많죠.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른 곳을 살피고. 그것도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먹죠. 사람 몰래. 어? 이게 후각 하운드의 특징입니다. 어? 사람을 사냥할래. 닥스훈트들이 원래 오소리 잡는 사냥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에 들어갈 수 있게 다리가 짧게 개량이 된 거죠. 아빠 발가락 먹을 기가. 얘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새끼야 간지럽다. 사람하고 짐승 대하는 게 어? 많이 달라요. 좋아, 좋아, 발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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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이고 까불고 또 하나 주워 먹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닥스헌트가 30cm밖에 안 되는데 냄새를 맡아서 동결건조 아세로라 닭 분쇄육과 닭 안심살 중에 닥스헌트가 사냥개가 어떤 게 더 기호성이 좋은지 한번 알아봤고요. 닥스헌트의 견종 특성과 닥스헌트의 습성에 대해서 후가 가운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세요. 꾹 눌러 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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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 사냥개라서 지금 아빠 손가락을 어?